이 회사가 정말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그냥 뜯어 말려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지. 대한민국 서점의 판도를 바꾼다. 자, 진짜 끝으로 자, 이제 다른 말 기대해 볼게요.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지분이 있어야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? 답답하네, 진짜. 물론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경영자의 마인드로 임하다 보면 오케이! 그럼 경영자의 월급을 주시죠. 이사, 끝.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삶의 질 높아지고 느는 거라곤 마음의 소리뿐. 회의 끝! 가자고, 안 대리. 다시 가세요. 매일 점심이면 늘 나하고만. 이 선지국만 드시는 꼰대 부장님. 왜 그게 선지국이어야 하는지는 알 것 같고 왜 그게 나여야 하는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. 아니 왜 항상 저예요? 에? 부장님 어차피 저랑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. 근데 왜 항상 저냐고요?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? 부장님 저도요 새로 생긴 돈가스 집에서 치즈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 꼰대 부장님아! 라고 어차피 말 못하고 생각은 해서 뭐하니 그냥 닥치고 먹는 거지. 그렇다. 사회생활이란 하다하다 마음의 소리조차 의미 없어지는 것. 소희야, 오빠 2만 원만 써주라. 사랑한다. 당시 인생에 유일했던 의미는 3년을 만난 남친뿐. 다가오는 내 생일. 17만 원짜리 뮤지컬 VIP석을 예매한 나는 한 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. 행여라도 야근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. 팀장님, 이거 다 끝냈습니다. 진짜? 이렇게 많은 걸? 네, 두 번이나 봤고요. 문제 없습니다. 그럼 전 이만. 두 번이나 봤어? 소희 씨 진짜 너 물건이다. 아니 이거는 거의 무슨 초능력자 수준이지. 가만 있어봐. 그러면은 이것도 좀 하고 가. 그날에서야 알았다. 일을 빨리 하면 퇴근이 늦어진다는 걸. 소희 씨 수고해. 일 가세요. 프라이데이.